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인들을 위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풍자,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통제받아야 되는 사회라면 아이들과 승객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일간에 걸친 물고문으로 죽어간 이건 대학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공항까지 나가 교황을 환영했는데요. 3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용호 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회 약자들을 이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땅을 밟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꽃다발을 전해받고 환하게 웃습니다. 정부대표단과 가톨릭 주교단, 국민대표 30명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교황은 4박 5일 동안 머물며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에 참석하고 광화문에서 15식을 집전하는 등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관심으로 빈자의 교황으로 불립니다. Che ci dà questo spirito di pace l'uomo povero. 얼굴 전체가 호구로 덮인 환자를 감싸안고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차를 세우고 내려 기도하는 등 약자와 공감하고 위로하는 행보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La globalizzazione dell'indifferenza ci ha tolto la capacità di piangere. 이런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0월 천주교 대정교구 유흥식 주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황은 이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면서 꼭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3월 교황 즉위식에 사절단을 보내 방한을 요청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지난해 10월 초 청와대를 찾은 교황청 추기경을 접견하면서 재차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유흥식 주교의 편지로 방한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이란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정치적 함의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때 불거진 사건이 뭡니까?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문제잖아요. 이 의혹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같이 웃으면서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정부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청와대가 교황 방안을 공식 발표한 건 지난 3월 10일.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와대의 당초 계획은 꼬여버렸습니다. 교황 방안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했고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교황이 서야 할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교황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타결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내용으로든 하면은 교황이 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타결이 됐으니 세월호 유족들 그 광화문 앞에서 15씩 하는데 거기서 철거하고 어?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쁘게 맞이할 교황을 맞이하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3일까지 처리하기로 정격 합의했던 것도 교황이 14일부터 방한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던 청와대 의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에 밀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고
광화문 광장의 유가족을 강제 퇴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천주교 측은 이를 일거에 불식시켰습니다. 물을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예수님께 그 사랑의 성사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교황을 직접 만나게 된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러자 마음이 바빠진 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25년 만의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는 등 교황님의 방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현실 참여를 강조해온 교황은 기꺼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말고도 국가 권력이 외면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며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압이라든가 부당한 사업이라든가 쫓겨나는 어떤 형태들의 삶들이 너무나 지천에 널려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를 다 아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 조명받지 못한 삶들을 한번 돌아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아직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 용산 이후에도 뭐 그 당시에도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누구나 다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바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6년여가 가까워지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의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고 교황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도 정말 그 교황님의 메시지를 잘 실천해서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부당한 정리 예고에 맞서 거리에서 철탑에서 싸움을 이어온 쌍용차 노동자들. 사실은 정치는 여전히 저희 같은 노동자들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외면과 이런 불신들이 계속 신뢰를 주지 못했던 현실적인 것이 상당히 너무나 분노스럽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이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3월부터 꾸준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편지도 쓰게 됐고. 그리고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밀양 주민들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탈북자들. 하나같이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고 있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면면들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도대체 어디쯤에 위치해 와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인들을 위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교황이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질 메시지를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교황의 권위에 의지해서라도 절박함을 타개하려는 현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인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는 것으로 뭐 모든 문제가 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니고요. 무슨 정가의 보도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는 누가 뭐래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과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숙제가 남아있고요.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로 성장한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초청작이 전시가 되지 못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성담 화백의 그림, 세월 5월을 둘러싸고 주최 측과 관료들이 벌인 어이없는 소동을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개막된 광주 시립미술관. 이번 특별전 제목은 달콤한 이슬 1980 구후입니다. 국가폭력과 전쟁, 차별 등으로 상처받은 민중을 치유하고 위무하기 위한 전시라고 주최 측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걸려 있어야 할 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걸었던 못들만 눈에 띕니다. 세월호 참사를 형상화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이라는 작품이 개막 직전 전시가 불어대면서 다른 작가들도 작품들을 자진 철회한 겁니다. 광주의 정신을 담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못 걸리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그림을 걸고 있다는 것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죠. 작가로서 이게. 전시관 건물에 걸개 그림으로도 걸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묘사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작품 제작이 한창이던 지난달 17일 전시 기획자가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려가는 중에 수정 요구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마 세계 현대 미술사에서 아마 이런 그것도 큐레이터가 나를 선정한 큐레이터들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세계 현대 미술사에서 최초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홍화백은 어쩔 수 없이 수정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큐레이터들은 박근혜 얼굴만 고쳐달라.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하겠다. 그럼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당신들이 골라라. 그래서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박근혜를 그냥 하얀 칠로 덮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는 방법. 두 번째는 닭으로 교체하는 방법. 그래서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주거니 받거니 회의를 하더니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닭으로 교체해달라. 아니 박근혜의 별명이 닭 아닙니까? 그런데 닭으로 교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괜찮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닭으로 교체한 완성본을 본 한 큐레이터가 광주시에 보고했고 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받아왔습니다. 그 관료들의 요구 조건은 이렇다. 이걸 닭으로 하려면, 닭으로 고치려면 그 뒤에 있는 모자에 있는 별도 떼고 선글라스도 벗기고 그 뒤에 있는 김기춘 실장도 빼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건희 회장도 빼고 이것이 요구다. 홍화백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개막 이틀 전 광주시는 전시 불가 입장을 공표합니다. 저희는 광주 비엔날레의 예산을 보조금을 교부하고 비엔날레가 당초의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반드시 시정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특별전 기획을 총괄하는 책임 큐레이터는 시의 방침에 반발해 사퇴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 그 과정에 난데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광주시에서 이런 그림은 절대 걸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기획한 사람 뭐 놔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초청된 작가들도 작품을 철회할 뜻을 밝히는 등 이번 특별전 전체가 파행을 빚을 우려도 나옵니다. 전 국민 아니면 전 세계 상대로 여실히 실증을 했군요. 그래서 아직도 5월 항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풍자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통제받아야 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참 답답하게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세월호 얼은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 폭이 10m가 넘는 대작인 세월호 얼에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한국 사회의 수많은 편린들이 불교의 탱화기법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세월호와 희생자들, 5.18 시민군과 위안부 할머니, 이건희와 윤창주, 이명박과 아베 등장인물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무능력한 공권력을 상징하는 박근혜 허수아비는 전체 그림에서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세월호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세월호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승객들이 탈출하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새로운 땅이 돋아나고 길이 생겨서 그 길을 따라 그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걸개 그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독일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정영창 화백은 이 정도의 풍자조차 허용되지 않는 한국 사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길라 메아켈 같은 경우, 수상 같은 경우에 뭐 그리스가나 뭐 이런 데서 작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히틀러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누굽니까? 예전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본인이고 하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그림이 돌아다녀도 뭐 언론에서나 뭐 그 정권에서나 아니면은 뭐 그 안길라 메아켈의 그런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홍성당 화백의 작품 전시가 계속 유보되면서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우승거리가 되고 있지만 전시부로 결정을 해 논란거리를 만든 광주시는 파장이 커지자 이제 와서야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합니다. 아니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측은 홍성담 화백 작품 전시 여부를 무려 한 달 뒤인 다음 달 16일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앞서 보신 세월 5월의 작가 홍성담 화백은 최근 안산 단원고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단원고 학생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홍 화백은 세월호의 비극에 천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80년 광주 항쟁의 시민군으로도 참여했던 홍 화백은 진도 세월호에서 광주 5월을 봤다고 합니다. 제 작업장이 현재 작업장이 안산 단원고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단원고 학생들이 두 명이 와서 이제 제 작업장 청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치워주고 정리도 해주는 알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여학생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이쁘고 그런데 집이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그 단원고 내가 아는 선생님이 뭐 이해를 좀 아르바이트 좀 할 자리가 없냐. 이해가 그림도 좀 취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알바비를 계산할 때 또 5만 원을 더 얹어서 주었어요. 지금도 참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는데 아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이제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한 5일 정도 있으면서 수색 3일 만에 올라오는 그 단원고 학생을 제가 직접 그 식구들과 함께 그 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과 진도 실내 체육관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물속에서 아이들과 승객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일간에 걸친 물고문으로 죽어간 이건 대학살들이다. 80년 광주 5월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신군부들이 신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학살 사건은 세월호 학살 사건은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익을 내야 하는 그 정글식 이를테면 그 자본주의의 법칙 이것과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무능력한 정부가 무능력한 정권이 삼자 카르텔로 형성돼서 맺어진 학살 사건입니다.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 대통령의 무능력함 때문에 정말 거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백치에 가까운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평목항 바로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진정성이라고는 단 한 푼어치도 없는 저 그 맨 얼굴 저 얼굴에 정말 가증스러운 무능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가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런 따위의 국가 시스템에서 이런 정도의 풍자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사실은 이 시스템이 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약하다는 이야기. 저는 민중미술 1세대로서 그리고 광주항쟁을 겪었던 화가로서 저는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또 다른 광주들 또 다른 국가폭력들과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때론 한눈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쉬고도 싶어요.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도 그리고 싶고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싶고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운명을 거슬리지 않겠다, 피해가지 않겠다 하는 게 제가 제 자신과 일찍이 약속한 내가 5월 80년 5월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죽은 자들과 죽은 내 동지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 거제 바다에서 59톤짜리 어선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해경을 비롯한 구조자들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3시간 뒤인 7시 30분 선원 3명이 구조됐습니다. 뒤집어진 선실 내에 에어포켓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해경이 승객들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는 간단한 방송조차 하지 않고 선 내에 들어가 구조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침몰 뒤에는 사실상 구조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을지 묻게 합니다.
그동안 국가안보 혹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던 청와대는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21번이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첫 보고를 받은 지 7시간이나 지난 뒤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드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을까요?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이함이야말로 300명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요? 유족과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을 향한 질문을 막기만 합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의 자세는 모든 정부 부처에 전염됐고 수사권이 없이는 도저히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유족과 시민사회의 인식입니다. 오늘 교황을 환영하면서 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자는 아니지만 율리아나라는 세례명도 갖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디 고해를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불투명한 태도가 초래한 이 불신의 대치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됐으면 하는 이야기도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에 과거의 신문고를 두드리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 같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짓겨 난 와요도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유가족들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 그 과거가 있고요. 지금 이곳에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이 있죠. 이 유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 바로 뒤에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유가족들이 분수를 다시 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는 슬프지만 그 슬픔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질식돼서는 안 된다. 무더위의 아이들에게 그 즐거움을 다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부탁을 해서 분수가 이렇게 가동이 됐거든요. 분수가 솟아오르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에 아이들과 뛰놀았던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울음을 이렇게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내몸인 것 같이 이웃의 일이 또 다른 나의 일인 것으로 여기는 이분들을 봤을 때 아,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기 있구나.